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이 게임 한번 해볼까요? 네, 여러분 이 게임은요. 사진만 보고 자기가 있는 장소를 이 지도에서 이렇게 딱 찍어서 알아맞히는 게임입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고요. 지리 감각이 되게 필요한 게임인데, 이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한번 2만 점을 넘어 볼까 지금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여러분의 구독이 아마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일반 구독자님, 제 구독자님은 저희 실력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쵸? 예. 제가 2만 점 넘는 모습을 오늘 보시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인데, 이제 성공해야 되겠죠? 자,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3분 내에 맞춰야 됩니다. 3분 내에. 자, 첫 번째 라운드는 어딜까요? 자, 볼까요? 예, 첫 번째 라운드 딱 보아하니 되게 잘 사는 것 같진 않고요. 저기 보면 이슬람 사원 같은 게 있고요. 낯선 향기, 아주 이국적인 거. 이런 이국적이다 그러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터키죠, 터키. 왠지 터키 분위기가 팍 나는데 뭐라고 써있나 볼까요? 뭐라고 뭐 이상한 말이 써 있는데 뭐라고 읽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알파벳으로 쓰여 있고, 근데 되게 낯선 언어다. 그러면 터키일 것 같아요. 저는 저쪽에 이런 낮고 황량해 보이는 저런 산, 저는 이 터키의 전형적인 산이 아닐까 싶은데 잘 모르겠고요. 사실은 보면 지금 아주머니들께서 히잡 비슷한 거 쓰고 계시죠? 이슬람권인 것 같고요. 아무리 봐도 보면 볼수록 이 터키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혹시 길가에 양귀비가 피어 있으면 터키인 게 확실한데, 그쵸? 그건 알수 없을 것 같고요. 그쵸? 제가 봤을 때는 터키의 내륙 지방인 것 같아요. 예, 지금 북쪽으로 산이 보이고 있는데, 근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볼 때는 터키가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예전에 나왔을 때도. 뭐 말리고 있네요. 가만있어봐. 샤프란인가? 사프란이면은 뭐 이거 빼도 박도 할것 없이 터키입니다. 사프란이. 사프란인가? 고추인가? 설마 고추를 말리는 게지. 뭔가 꽃송이를 말리고 있네요. 제가 봤을 때는 터키인 것 같아요. 그렇죠? 터키인 것 같고요. 틀릴 수도 있는데. 지금 56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기 오른쪽에 시간 보이시죠? 빨리빨리 맞춰야 됩니다. 네, 터키도 되게 큰 나라예요, 여러분. 굉장히 큰 나라고. 지금 북쪽으로 산맥이 보이니까 여기가 산이 있는 것 같죠? 이쪽으로 찍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터키 맞았죠? 네, 터키 맞았고, 북쪽으로 산이 보여서 여기 쪽에서 이쪽 산이 보이는 것 같아서 여기를 찍었는데, 여기보다 조금 남쪽이었네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양귀비 있잖아요. 아편, 이런 거할 때, 오피움, 이런 게 다, 여기 거예요, 여기. 예, 터키가 거의 주산지거든요. 그래서 뭐 샤프란도 여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생 같은 것도 잘, 나무 같은 거잘 보면은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출발이 괜찮습니다. 예. 자, 다음 라운드 가보겠습니다. 2라운드는 어디가 나올까요? 가만있어봐. 이런, 와, 여러분 이거 유럽이죠? 딱 보아. 야, 너무 예쁘다. 이거 뭐야? 와, 여러분, 딱 보니까 뭐 스위스 풍인데, 그죠? 스위스. 와, 여기 스위스 무슨 호텔 같지 않습니까? 저거 스위스 국기 같지 않나요? 아닌가? 또 올라가 봅시다. 아, 이런 그림 같은 데가 있냐. 야, 너무 예쁘다, 여기, 그죠? 근데 추측은 할수 있지만, 이거 엄금, 저기, 억측은 엄금입니다. 그죠? 너무 예쁘다. 별장 같이 돼 있어요. 여기 아까 전에 그게 있었는데, 여기 호수가 있고, 그죠? 호수가 있고. 여기, 저기 뭐 있다? 빈더, 어쩌고저쩌고 돼 있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스위스도 독일어 쓰잖아요. 독일어 쓰죠? 그죠? 그래서, 와, 여러분, 보세요. 와. 스위스 아니면 독일일 것 같은데, 왠지 더, 저기, 스위스일 것 같아요. 오스트리아에 가까운 스위스 쪽에, 그쪽에. 그쵸? 좀 독일권에 가까운. 자, 볼까요? 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
너무 예쁘다. 야, 이거 뭐 빈더메레라고 돼 있네. 빈더메레 도크. 여러분 우리 한번 저길로 가볼까요? 스위스의 빈더메레라고 하는 호수가 있나 한번 가봅시다. 독일 아니면 오스트리아 아니면은 스위스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오스트리아 아니면 스위스일 것 같은데 스위스에 여기 보면 가비스바 아니 오스트리아 여기 있구나. 오스트리아 어디야? 오스트리아가 아니라 스위스가 어디야 여기다. 여기 호수들이 막 많잖아요. 유채류 호수는 아니었고. 야, 여러분 스위스도 호수가 되게 많네요, 그렇죠? 취리히는 아닌 것 같고, 빈터투어 좀 북적인 것 같아요. 좀 찍어봅시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어, 완전 틀렸네. 어디야? 야, 여러분 이럴 수가. 야, 여러분 캐나다였어요. 완전 스위스로 그냥. 야, 여기 어디야? 왜 이렇게 아름다워 여기? 야, 여기도 진짜 스위스만큼 아름답네요. 와, 야, 너무 아름답다. 여기 어디야? 완전 틀렸네. 야, 여기 호수 엄청 많네요 여기. 와, 진짜 지구는 엄청 넓어요 이렇게 보면. 와, 지구 반대편을 찍어버렸습니다. 어. 부끄럽네요. 어쩔 수 없죠, 뭐. 다음 라운드 잘하겠습니다. 벌써 이 시점에서 2만 점은 물 건너갔어요. 구독자분들, 이탈하지 마시고요. 잘 보고 배우십시오, 여러분. 좀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 반면 교사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러시아인 것 같죠? 저 러시아인데, 아, 러시아, 여러분, 러시아 진짜 얼마나 넓습니까? 근데 러시아인데, 뭐였어, 봐. 엄청 넓은 땅인데 나무를 보아하니 추운 곳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침엽수가 많은 것 같지 않고 농토잖아요. 드넓은 농토. 여러분 히틀러가 러시아 갈 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넓은 농토를 탐내서 거기 탐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우크라이나 쪽이 아닐까 좀 감히 상상을 해보는데 이거 감자인가? 감자인가? 콩은 아닌 것 같고 엄청나게 넓은 땅이네요, 그죠? 대지네, 대지. 아, 여러분 이거 대단. 이거 진짜 러시아인데 남부인 것 같아요, 러시아에. 그렇죠? 아주 추운 곳 같지도 않고.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 북쪽에 야트막한 뭔가 구름 같은 게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여러분, 러시아는 너무 넓어서, 동쪽은 아닌 것 같고, 여러분, 러시아 보십시오. 얼마나 넓은 땅인지 보세요, 여러분, 러시아. 만약에 제가 이쪽을 찍어, 우크라이나를 찍었는데, 러시아 여기라고 해보십시오. 만약에 이쪽이라고. 몇천 킬로미터 차이 나는 겁니다, 그냥. 우크라이나 쪽인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쪽인 것 같은데, 나무가 많진 않으니까, 이런데, 이렇게 조금, 아, 러시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 찍어볼게요. 네. 아, 304km밖에 안 떨어졌네요. 다행입니다. 우크라이나 맞았네요, 그렇죠? 여러분, 우크라이나 맞았고요. 역시 우크라이나에 농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여기를 우크라이나 가지고 싶어했거든요, 옛날에. 이제. 어쨌든 그렇고요. 이렇게 좀 추측을 기존의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서 추측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틀리면 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죠? 여긴 딱 보면요 차가 왼쪽으로 다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잘 보십시오. 캐슬이라고 딱 되어 있는데 지금 집이 벽돌로 되어 있죠, 그쵸? 자동차가 왼쪽으로 다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번호판이 노란색이잖아요. 자동차의 뒷 번호판이 노란색이다 그러면 이거는 영국입니다, 영국. 영국인데 영국의 남쪽 지방인 것 같습니다. 영국의 조금 남쪽 지방인 것 같고요. 영국 여러분 영국은요 이렇게 유럽은요 좀 아기자기한 특성이 있어요. 역시 예.
너무 귀엽죠? 집들 같은 거 보세요. 그리고 집이요. 이렇게 벽돌 같은 것도 자재를 통일해서 색깔을 테라코타처럼. 그래서, 통일감이 있어서 너무 보기 좋아요. 그죠? 보기가 좋습니다. 집들이. 우리나라처럼 들쭉날쭉하고 막 통일성 없고 막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영국은 그렇지 않다. 근데 또 영국이 어디인가를 맞추는 건또 다른 문제입니다. 영국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사실은 보면, 여기 서쪽인지 동쪽인지도 사실 잘 모르고. 근데 하지만 영국은요, 좋은 게 뭐냐면, 아무리 틀려도 영국 자체가 좁은 나라니까 그렇게 심하게 점수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영국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나치게 남쪽은 아닌 것 같고, 근데 런던보다는 위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쯤으로 찍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틀려도 그렇게 많이는 안 틀리죠. 런던보다 남쪽이었네. 186km 떨어졌습니다. 영국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영국은요, 북쪽 끝에서 남쪽 끝을 틀려도 한 400km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미국 같은데 보십시오. 미국 같은데 잘못 찍으면요, 그냥 몇천 킬로미터 차이 납니다. 미국, 그래서 이 게임은 미국이 많이 등장해요. 이 게임은. 왜냐면, 변별력을 높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지리를 잘 알아두면 이 게임 점수 받는데 도움이 좀 됩니다. 지금 가만히 있어봐. 아, 이렇게 지금 4,000점 넘는 게한 3개 나오니까, 아까 전에 캐나다를 스위스로 잘못 찍은 게 굉장히 지금 뼈저리게 지금 가슴에 와닿습니다, 지금. 12,000점인데, 지금. 아, 그거 맞췄으면은 2만 점 넘을 수도 있었는데. 자,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 쫙 보니까 좀 유럽풍인데요, 그죠? 유럽, 아기자기하고 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채플, 히스토릭 라이브러리. 아, 보면 영어식, 영어로 또돼 있는데. 아, 이거 예쁘네, 집이. 그죠? 영어권인가? 지금 아까 전에 지금 자동차가 얼핏 보였는데 번호판이 노란색이었어요. 그렇다면 영국인 것 같은데, 그런데 영국의 좀 북쪽인 것 같습니다. 스코틀랜드 접경인 것 같아요. 이거 혹시 양조장인가? 봐봐. 양조장이면 이거 양조장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탱크가 있고 양조장이면 빼박 스코틀랜드인데 이거. 여러분, 스코틀랜드가 위스키가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위스키 공장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스코틀랜드에서 뭐지? 그 스코틀랜드에 왜 위스키가 유명하냐면, 스코틀랜드는요, 그 해안의 근처에 갯벌에 뭐 수만 수백 뭐 수천 수백 수만 년그 뭐지? 들어 그 나무가 들어가서 이렇게 썩어가지고 토탄? 목탄처럼 돼가지고,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그게 은근한 게 수처럼 그렇게 그걸 낸다고 합니다. 뭐지? 은근하게 그거를 계속 그렇게 끓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스코틀랜드가 그걸로 유명하다고 그러거든요. 이거 혹시 양조장 아니야? 아, 되게 예쁘다. 이게 아까 전에 그 채플 성당인가? 야, 여러분, 이런 데 이렇게 성당이 이렇게 있다는 게, 야,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이거 보세요, 막. 와. 너무 예쁘다, 그죠? 집이, 와. 동화 속에서 나오는 집 같대요. 여러분, 일단 그럼 스코틀랜드로 한번 찍어볼게요. 스코틀랜드 어디인지 여기쯤으로 찍어보겠습니다. 스코틀랜드가 맞았네요. 그렇죠? 조금 아래쪽인데, 여기 아까 전에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양조장인 것 같아요, 거기가. 아, 아깝다. 아까 전에 그거, 캐나다 그것만 맞췄어도, 지금 17,590, 이거 틀린 게 이제 여러분, 이거. 이게 치명적이었다, 그죠? 아, 요것만 잘 맞았으면 2만 점 넘을 수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의 게임 너무 재밌었습니다. 왜냐면, 아름다운 장소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